예, 오늘은 영명연수 대사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영명연수 대사님은 정토종의 제6조이시면서 또 선종인 법안종의 3대 조사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종과 정토종의 양대 조사 스님이시고요.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음력 11월 17일을 아미타불의 탄신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이 음력 11월 17일이 바로 영명연수 대사님의 탄신일입니다. 이 영명연수 대사님의 종경록이 아주 유명한데요. 성철 스님께서 이 종경록을 줄인 명추해열을 아주 탐독을 하셨다 하죠. 명추해열. 그래서 이 영명연수 대사님께서는 선종과 정토종, 또 교종, 이런 모든, 이제, 불교의 모든 종파를 다 섭렵해가지고, 그걸 해통하셔가지고, 그, 당나라 말기에 그 무너진 불교를 다시 일으키신 그런 선지식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면연수 대사님은 서기 904년부터 975년까지 생존하셨고요. 당나라 말기인 5대 이만부의 여항, 절강의 항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대사는 중국의 불교사와 문화사에 있어서 한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중국의 법안종의 3대 조사이면서 정토종, 즉 연종 또는 정종이라고도 합니다. 연종의 제6대 조사이십니다. 이제 중국의 불교사에서는 성과 정토의 양종의 조사로서 이 영명연수 대사님이 거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양종파에서 조사 스님으로 떠받드는 그런 위치에 계시고요. 또 후대에까지 끼친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5대 10국의 당나라 멸망 시점부터 송나라 건국 시점 사이에 일대 혼란스런 시대에 그 불법을 다시 일으킨 분이신데요. 당나라 무종이 해창의 법란을 일으켜 불교를 탄압할 시기에 이때 불교는 상당히 쇠퇴한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당나라가 번성하던 시절에 불교 8종이 함께 번영하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불교가 쇠퇴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시점에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대사께서는 당시 오월왕 전숙의 존경을 받아서 국사로 받들어 모셔졌습니다. 하루는 오오랑이 생각하기를, 무차법회, 곧 이제 1,000명의 승려를 이제 모시는 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천승제라고 하죠. 이런 제를 올리되, 오직 출가 승려에게만 이제 공양을 받도록 하고, 또 항제는 평등하게 이제 모든 스님들이 공양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그 법단을 설치하고 보니까, 상하 두 부분으로 이렇게 높낮이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탁자에는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 모든 스님들이 겸양을 해가지고 다 아랫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서로 양보하던 상황에서 영명대사님은 이제 항제의 스승 이제 왕사니까 당연히 이제 윗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영명대사 역시 앞자리에 앉았다는 것. 앞자리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차에 아주 남리한 옷차림에 키가 큰 노스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많은 스님들이 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가장 상석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사를 제치고 가장 상석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되자 이제 오랑은 내심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인 영명대사님보다 상석에 앉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출가 승려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그냥 내심 불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승제를 마친 후에 모든 스님들이 돌아간 뒤에 오랑이 영명대사님께 묻습니다. 오늘 올린 천승제는 혹시 성인이 오셔서 공양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성인이 오셔서 공양을 받았다면 이 복의 가보가 이제 왕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영명대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셨지요? 오랑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하니까 영명대사께서는 정강 부처님께서 오늘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강 고불이라고 하죠. 그러자 오랑이 물었습니다. 어느 분이신지요? 하니까 영명대사님께서는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시던 그 기가 큰 노스님이 바로 정강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랑은 이 말씀을 듣고는 아주 한의심에 차서 긴급하게 그 노스님, 말하자면 정강 부처님이죠. 노스님을 찾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가는 길마다 사람들에게 그 기가 큰 노스님을 못 보셨나요? 어디로 가던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가지고 나중에 그 기가 큰 노스님이 사는 이제 그 동네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 오랑이 파견한 사람이 정강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스님께 정례를 올린 후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 황제께서 노스님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청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가 큰 노스님께서 정강 부처님이죠.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말씀이 많으시구나. 아미타불께서 말씀이 많으셔서 내 신분을 누설하셨구나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원적에 들었다는 것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다시 오신 분이라든지 대보살님이 다시 인간으로 이제 다시 오신 분들은 신분을 거의 밝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왕생하기 직전에 원적에 드기 직전에 이렇게 밝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기가 큰 노스님께서 원적에 드시는 것을 지켜보고 그 자리에서 애를 써서 정강 부처님을 찾았는데 오히려 원적에 드셨구나 하고 애석해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에 정강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아미타불께서 말씀이 많으시구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많은 분은 바로 영명대사님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명대사님이 그분이 정강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정강 부처님도 계셨고 아미타 부처님도 이때 중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다시 오랑에 보고를 합니다. 정강 불께서는 돌아가셨지만은 아미타불께서는 오히려 계십니다. 이제 아미타불께서 영명연수 대사님의 몸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그러자 오랑이 정강 부처님이 원적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실망했지만은 영명 대사님께서 아미타불의 하신으로 다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더 크게 한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오신 분이라는 것은 제레인이라고 합니다. 제레인. 다시 왔다는 거죠. 극락세계에서 다시 온 분, 제레인이라는 거죠. 이제 그 하령각 어사님, 하령각 어사님을 이제 제레인이라고 하죠. 극락세계에서 온 보살의 하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랑이 서둘러 가지고
영명대사님을 뵙기 위해서 뛰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그 영명대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의 사자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무슨 일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정신이 없이 달려오는가 이렇게 묻자 사자가 말합니다. 영명대사께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명대사님도 아미타불의 하신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자마자 바로 왕성에 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정강불과 아미타불의 하도입니다. 하다의 공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영명대사님이 탄생하신 음력 11월 17일을 아미타 부처님의 탄신일로 모시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관세음보살님 탄신일, 지장보살님 탄신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살님들을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신화적인 존재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탄신일을 정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영명대사님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하신이라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토종에서는 잘 알다시피 정토종 제2조 해완대사님에 이어 이제 정토종 2조가 된 선도대사님, 이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 많이 하죠. 서기 613년에서 681년 당나라 때 고승이시고 일본 정토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도대사님은 법연상인을 통해서 일본의 정토종을 이제 큰 스승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고 또 한 분이 아미타불의 하신인데 풍간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당나라 때 분인데 당나라 때 국청사에 계셨던 고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그 국청사에서 같이 있던 한상과 습득이라는 유명한 이제 선사면서 이제 시인이기도 했고요. 한상과 습득은 국청사에서 그 이제 밥을 짓고 쌀을 정미하고 하던 행자였습니다. 밥하던 행자인데 알고 봤더니 한산대사님은 문수보살의 하신이었고 습득 행자는 보현보살의 하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간선사님은 아미타불의 하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청사에서는 풍간선사, 한산대사, 습득대사 세 성인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자세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것은 없고 기록은 남아있고 또 이제 시문이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어떤 그분들의 수행 이력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이처럼 이제 영명대사님께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분이시고요. 이제 성철 스님이 가장 종력한 이제 선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영명대사님께서는 생전에 매일 아미타불 성어를 10만 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10만 염이면은 항상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독경을 하든 절을 하든 항상 염불이 이어지는 경지입니다. 그 보국사의 그 노보살님 자원율사님 그 신도분인 노보살님은 TV를 보면서도 염불이 이어졌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경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명대사님께서는 법화경 등 대승경전을 13,000부에 달하도록 독송하셨으며 독송 이제 교정에도 달인입니다. 이분이 선과 정토를 함께 닦을 것과 만가지 모든 선행은 같은 곳으로 돌아가서 자성 그대로 부처를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가지 선행은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만선동기집입니다. 만선동기집이라는 저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일장스님께서 번역하셨는데 지금 비움과 소통 출판사에서 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이 너무 어렵고 고어토로 번역이 되어서 새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명연수대사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글이 바로 선정사료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정쌍수, 선과 정토를 같이 닦는 그 사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중국의 선종에서는 선사들이 염불도 합니다. 아미타경도 독송합니다. 돌아가실 나이가 되면은 열반당에서 염불을 하면서 이 임종을 준비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선원의 중국 선종 사찰에 가보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가 크게 이렇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제 선종과 정토종이 그렇게 거리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없고 선사 스님들도 인사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인사법이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송나라 이후는 거의 중국에서는 참선과 정토가 연불이 하나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 선정사료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선 수행도 하고 연불 수행도 하면 이는 마치 뿔 달린 호랑이 같이 현세에서는 큰 스승이 되고 내세에서는 부처나 조사가 되리라.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유선 유정토면 유여 대각호로 현세 위인 사요 장래 작 불존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참선 수행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정토 수행을 열심히 하면 만인이 닦아 만인이 극락 왕생하나니 다만 극락에 왕생하여 아미타불 친견하기만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리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극락 왕생은 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 정토에 파생하는 즉시 불태전지 보살로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성불 공부를 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한 뒤에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선 수행만 닦고 정토 수행을 닦지 아니하면 열의 아홉은 잘못된 길에 자빠지나니 선정 중에 또는 몸을 바꿀 때 망상의 경계가 나타나면 잠깐 사이에 본심을 잃고 흘러 따라가 버리리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조교종이 이제 선종 위주다 보니까 참선 위주로 하는 분은 염불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참선만 해가지고 이렇게 한소식을 하고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은 어떤 탐진치라든지 이게 이제 깨닫고 난 후가 깨닫기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분도 많고 또 교만에 빠지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하도를 타파하고 한 소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공부입니다. 그걸 이제 오후 수행이라고 합니다.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이라 해서 오후 보림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입니다. 이 깨달은 성태, 성인의 태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보림을 잘해야 됩니다. 보림을 잘못하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증상만인이 되거나 막행막식을 하거나 거의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참선을 해서 하도를 타파한 분들은 꼭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꼭 부처님의 경전을 봐서 점검을 하고 보림을 해가지고 더 깊은 경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차원은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깨치는 겁니다. 본무 생사를 깨치는 겁니다.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깨쳐가지고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체득하고 생사 없는 도리와 개합해갖고 생사 없는 도리를 쓰는 도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경지까지입니다. 그게 보림의 과정입니다. 이제 생사 없는 도리를 안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안 다음에 체득하는 게 채무생사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계합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계무생사. 그런 다음에 이 불생불멸의 이
마음을 쓰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용무생사입니다. 이거는 보살의 경지입니다. 신통이 나오는 경지입니다. 이 신통은 완전 대무심이 돼가지고 저절로 발현이 돼야 됩니다. 이 신통력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대무심지에 들어서 용무생사까지 가도록 그 함경의 그 수행 차서를 따라서 그렇게 보림을 해야 됩니다. 예,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보살, 등강목, 묘각. 이 단계가 바로 보림 수행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종 사료관의 마지막 단계는 참선과 연불 모두 닦지 않는다면 지옥의 새 침대에 누워 불타는 구리 기둥 앉게 되리니 이런 사람들은 만급이 지나고 천생이 지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리라. 이런 이것이 이제 선종사료관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영명대사님이 짓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분의 삶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상을 쫓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분별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명윤수 대사님의 그 가르침을 좀 더 찾아보면요. 이 선종 사료관의 사상은 참선보다는 연불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행법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과 연불을 같이 닦아서 뿔 달린 호랑이, 이게 대각호입니다. 뿔 달린 호랑이처럼 세상의 스승이 되라는 가르침을 담은 것이 바로 선종 사료관입니다. 예. 참선과 연불을 같이 닦을 것을 설한 선정쌍수의 근원이 된 이 법문을 설한 분이 바로 아미타불의 하신으로 추앙받는 영명연수 선사입니다. 예. 중국에서 아미타 부처님 성탄절을 영명연수 선사의 탄신일인 음력 11월 17일로 정해서 기념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 바로 영명대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참선이 대근기가 하는 수행이고 연불은 하근기가 하는 수행이고 이런 고정관념이 아주 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직도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참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연불은 하열한 수행 방편으로 알고 있지만 본래 성품을 깨달은 선종의 조사가 왜 육바라밀을 닦고 만선을 닦았을 겁니다. 왜 육바라밀을 닦고 연불로 보림해갖고 은혜를 벗어나게 되었는지. 예. 이 영명연수 선사의 일생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 말 북송시대에 태어난 스님의 본명은 연수이고 호는 포이며 영명사에 오래 머물렀으므로 세상에서 영명선사라 일컬었습니다. 16세에 글을 지어 세상의 천재로 뽑힐 정도로 숙세의 성근이 깊은 이분은 일찍부터 출가의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허락을 하지 않자 세속에 계시면서도 불법을 돈독히 공부했습니다. 총각 시절부터 법화경을 수지 독성해 오셨으며 법화경을 보실 때는 글을 한 번에 다섯 줄씩 아 나갈 정도로 비상한 근기였다고 합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살생이라고는 벌레 한 마리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방생하기를 좋아했으며 육류와 오신채도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속에서 이미 출가성보다 엄정한 계행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원사례를 할 때이랍니다. 워낙 자비로운 분이라 산짐승이나 물고기 파는 것을 보면 그것을 꼭 사서 방생을 해줘야만 했던 스님은 자기 돈이 없을 때는 공금으로 사서 방생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소년을 하다 보니 마침내는 많은 공금을 축내어 그런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국법은 공금을 사사로이 쓴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전왕이 명령을 내리길 죄인을 형틀에 매달아 칼로 목을 치려 할 때
제인의 안색이 변하거든 목을 베고 안색이 변하지 않거든 목을 베지 말고 풀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형리가 제인을 형틀에 매달고는 칼을 들어 목을 치려 해도 영명현수 대사의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태연했다는 것입니다. 형리는 왕의 분부대로 목을 베지 않고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스님은 인생 무상을 더욱 크게 느끼시고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꼭 죽을 사람이었는데 부처님 덕에 살아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니 나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잊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시고는 명주 땅의 용책사 치암 영명대사에게 출가하셨습니다. 그때 스님의 나이는 34세였습니다. 그 후 천태산의 천태덕서국사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비로소 대도를 성취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깨달음을 얻기 전에 지자암에서 90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체라정진을 하며 애를 써서 드디어 정에 들게 되셨습니다. 삼매에 들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삼매에 드시어 마침내 견성을 하고 법안종의 제5대 조사가 되신 것입니다. 선종의 법안종입니다. 당시 삼매에서 나와 출정을 하고 보니 옷자락 속에 종달새가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에 살기가 있어서 짐승들이 보면 모두 달아나는데 이 스님에게는 오직 자비한 마음뿐으로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수없이 해온 공덕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시에 머리 위에다 까치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인연 공덕으로 까치가 부처님 열반 후 천년이 지나 낮의 국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선정력 삼매력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영명대사께서는 선종의 조사가 되어서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평생도록 법화경을 독송하고자 하는 것과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속 선정을 닦아 나갔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께 의뢰하여 결정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 부처님의 뜻에 따라 점을 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자 선원에 올라가서 심지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일심선정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송경 만선장엄 정토라고 써서 말아놓고는 부처님 전에 판단하여 주시기를 기원하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펴보니 송경 만선장엄정토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송경은 경을 독송하는 것이고요. 이제 만선을 행하고 이제 정토를 장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토 수행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께서는 다시 섞어서 이 심지를 다시 섞어서 두 번째로 집어서 펴보니 역시 처음 것과 같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기를 7번을 해보았지만 일심 선정은 단 한 번도 잡혀지지 않고 7번 모두 다 송경 만선 장엄 정토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사께서는 모든 의심을 풀고 법화경을 독송하며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정토 수행을 하기로 결심하고는 그 즉시로 염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설법과 만행을 행하심에 하루도 휴식 없이 실천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산에 사는 조류나 금수, 미물들을 위해 천주봉에 올라가 법화경을 외우시고 높은 소리로 염불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3년을 하시고 난 어느 날 삼매에 드시어 대사께서는 간센보살을 칭견했습니다. 간센보살께서는 감옷으로 입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간음 변제가 열려서 입을 열면 청산유수같이 법문이 나오고 듣는 사람들도 모두 한의심을 내어 발심을 하게 되며 모두 염불에서 윤회를 벗어난 세계인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을 발언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영명선사께 법을 배우려 모여든 대중이 무려 2,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사께서는 영명사에 15년 동안 주석하면서
제자 1,700인을 제도했고 천태산에 들어가서는 1만 명에게 계를 전했다고 합니다. 평생 염불을 하며 정토 왕생을 발언하셨고 저녁에는 별봉에 가서 염불할 때는 옆에 사람들이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천악이죠.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염불수행을 하신 겁니다. 떠도는 귀신에게 시직을 하고 방생하기를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셨고 40만분의 미타탑을 찍어서 보시하며 예, 아미타불 탑처럼 해서 예, 거기에 이제 경전문구 들어있었겠죠. 미타탑을 찍어서 보시하며 또 승석의 연불을 권장하여 정토종을 널리 퍼뜨리는데 전력하여 세상에서는 미륵보살이 하생하였다고 칭송하였습니다. 특히 매일 108가지의 일가 조목을 정하여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연불만도 10만 번씩에 달했다고 합니다. 108가지의 만선을 행하면서 연불은 저절로 돌아간 경지가 되셨던 것입니다. 생전에는 법화경을 1만 3천 번이나 외웠고 특히 법화경을 들에서 암송하면 양떼가 감흥해서 엎드려 들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국청사에서 참회법을 닦고 있을 때 밤중에 절을 돌아보다가 보현보살상 앞에 공양한 연꽃이 화련히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이때부터 일생 동안 꽃을 뿌리는 공양도 하셨다고 합니다. 영명대사께서는 간음보살이 감로수를 입에 부어주는 감흥을 받고 간음변제를 얻게 된 후 팔만대장경을 요약하는 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경록 100권, 만선동기집 6권, 유심결 1권 등 60여부의 다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특히 종경록을 세 권으로 요약한 명추해요는 성철 스님이 평생 애독한 어록이기도 합니다. 이 명추해요에는 정토 법문이 거의 없습니다. 선가 유식, 법화함 그런 법문들이 들어 있고요. 만선 동기집에 정토 법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만선 동기집에도 선가 유식, 법화함이 다 들어 있고요. 정토 본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음과 소통 출판사에서 지금 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대사께서는 일반 선사들과는 달리 신도들을 두루 자비로 대하고 보살행을 널리 실천했습니다. 율사로서 계율도 설하고 선사로서 선을 지도하면서 인연 있는 사부 대중에게는 연불을 가르치며 대자 대비행을 펼쳤던 것입니다. 항상 옆에 따르는 제자들이 2,000명에서 3,000명이나 있었으며 대중법회 때는 1만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선정 쌍수의 황금 시대를 구가한 대선지식이었던 것입니다. 대사께서는 계보 8년 서기 975년 2월 26일 새벽에 대중을 모아 고별 인사를 하시고는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으셔서 향을 사르고 염불하시고는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다비를 하고 나니 많은 사리가 나와 탑에다 모시어 지금까지도 보존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명대사께서 왕생하신 뒤 무주의 어떤 스님이 여러 해 동안 선사의 탑을 돌았는데 누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병을 앓다가 명부에 들어갔더니 지옥에 들어갔더니 정각 왼쪽에 어떤 스님의 탱하가 있는데 염라대왕이 무수히 예배하는 것을 보고 물었더니 맡아보는 관리가 말하기를 그는 영명선사이신데 이 스님처럼 모든 덕행이 구족 원만한 분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염불을 잘 닦아 지금은 극락세계에서 상품 상생하여 계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명부에 갔다 온 스님이 이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께서는 깨달음 이후에도 하루 108가지 행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행적을 살펴보면 오늘날 위기에 한국 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깨달음만 있고 보살행이 없는 소승불교, 대승불교지만 사실은 소승불교입니다. 참선만 위대하고 다른 방편은 하열하다는 오만,
출가 승려가 육식과 음주 음행을 태연히 자행하는 타계 매년 안그에 드는 선승이 3천명에 달하지만은 도인이 나오지 못하는 수행가풍 그리고 해오라든가 작은 깨달음을 학철대오로 착각해가지고 깨달음 이후에 성태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인 보림법이 없어 막행막식에 떨어진 풍토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책 보지 마라. 이책 보지 마라란 뜻이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경전을 굴려라 이런 뜻인데 책 보지 마라 말 그대로 이 말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 때는 당연히 책을 보지 말아야죠. 하도만 잡고 정진만 해야 되지만은 안과 끝나고 해제 때는 경을 봐야 됩니다. 경도 보고 만행도 하고 선지식도 참방하고 계속 공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과 끝나고 해제가 되면 다 그냥 공부를 내팽개칩니다. 해외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성지순례하고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마음을 놔버리니까 성지순례도 안 하고 뭐 다른 여행을 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을 잘못 알아듣고 경전을 비방하고 공부하지 않는 풍토 이래서 우리나라 한국불교가 무식불교라고도 합니다. 하도만 들다 보니까 경전을 못 보게 하니까 경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강원에 있을 때 그때 경전 공부하는 게 거의 다일 정도가 된게 한국불교 현실입니다. 참선을 하더라도 해제 때는 또 경을 보고 계속 공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교가 둘이 아니게 이렇게 해야 점점 깊어집니다. 근데 이제 화두를 해갖고 타파를 해가지고 성취를 이루면 좋은데 성취를 이루는 분이 거의 없고 경전도 안 보고 이러니 한국불교가 자꾸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 영명대사님께서 선종과 정토종, 교종을 다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불교를 크게 이렇게 살린 이런 모습을 이 한국 조계종 스님들이 깊이 이렇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종과 정토종은 물론 교종에 대해 선지식으로서 염불 수행을 하고 또 정토 왕생을 발언한 것을 볼 때 염불이 결코 학원기만의 전유물이 아니면 물론 오히려 치와 공덕을 함께 닦은 상근기 중의 상근기들이 닦고 간절히 권유한 원돈 법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만하고 단박에 증득하는 법문이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이 만산농기집의 이 정토 법문의 골수 이 참선과 염불이 둘이 아닌 정토 법문의 골수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철호 선사께서는 이 염불 법문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 여러 대보살로부터 마명 용수 등 여러 대승불교의 대조사 스님들과 천태, 영명, 초석, 연지대사 등 여러 대선지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의하신 가르침이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감히 기의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명선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불자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정토 법문에 대해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정토종이 살아나고 염불이 살아나야 선종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한국불교가 살아납니다. 이 원효스님, 의상스님이 계시던 이때는 함종이 아주 크게 번창했지만은 이 함의 대가들은 다 그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수, 보현, 미륵보살에게 가르침을 받은 선제동자가 염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님께서 10대 원앙으로 극락왕생을 다 이렇게 가도록 길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경전의 왕인 함경에서는 염불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결이 극락왕생입니다. 극락왕생은 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극락은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걸 반드시 알고 이 자력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70억 중에 몇 명이 아란이 나올 정도로 이 윤회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행도인 정토법문은 업을 지닌 채로 윤회를 벗어나는 가르침입니다. 그걸 대업왕생이라 합니다. 업이 남아있지만 일단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 하성해가지고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성불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성불 학교입니다. 그러고 극락에 가면은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 성불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성불하게 돼 있고 이 성불하면 다시 중생 제도를 하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보살의 지위에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토 법문이 마명보살, 용서보살, 이 대승의 아버지, 이런 이 용수보살님 같은 경우는 선종을 비롯해서 8종의 조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이 정토 법문을 다 선양을 했습니다. 반드시 깊이 이 정토 법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일심을 깨달은 원효 스님이 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미타불을 가르쳤겠습니까? 일심을 깨친 원효 스님이 젊을 때 일심을 깨쳐가지고 관세음보살도 하고 아미타불 연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소요산에서 관세음보살의 인가를 받습니다. 소요산에 가면은 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연불을 그렇게 선양을 하셨고 또 유심 안락도라든지 무량수경 종요라든지 아미타경 소라든지 이런 정토 법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원효 의상 스님이 이 정토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참선하는 분들, 위파사나 하는 분들 깊이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